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난 밤에 3만 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양분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셀럽 두 명의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 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3,000 밑이라고 해도요. Before year end, 연말 전까지 아주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10,000 또는 그 이상까지 터치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반대된 생각을 가진 다른 셀럽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자, 리치 로스가 말했습니다. 자, 3만 달러가 깨지게 되면요. 비트코인은 $19,000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그러면 $12,000까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다른 생각을 말을 했습니다. 자, 고문님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비트코인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이 결국에 3만 선을 이탈했다가 네. 다시 3만 선 위로 빠르게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 네. 아까 노브그라츠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죠. 톰 리도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뭐 500%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상승분은 다 반납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150%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하나죠. 중국이 강력하게 채굴 단속을 지금 나간 부분요. 그래서 네이멍이나 윈난까지 이제 다 뭐 채굴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는데 자 그렇게 해서 떨어질 비트 비트코인은 아닌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에 관해서는 전 세계로 이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나 탄자니아에서 법정화폐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쓰지만 읽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채굴하겠습니다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계속 2,400만 개까지 비트코인은 계속 생산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뭐 급등락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머스크의 또 어떤 입방정까지 여기에 이제 뭐 포함이 네. 된다 그러면 되는데 결국은 뭐 중국이 재채기라니까 비트코인이 감기가 걸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이 이제 재채기할 수 있는 소재는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또 알리페이까지 불러다가 가상화폐 못 쓰게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악재는 소진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그리고 7월 달에는 런던 하드포크로 이르는 이더리움이 한번 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게 바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3만 선을 다시 회복해서 5만 선까지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한 반등 하락을 했다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3만 달러 선을 지키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이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 인사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LVMH의 CFO입니다. 그가 소매업의 미래는 앞으로 온라인보다는 매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리는 미래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실제 매장, 즉 리테일 스토어즈 중심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객 경험, 매장에서의 경험은 cannot be matched easily online, 온라인에서 쉽게 매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말했네요. 다만 온라인 콘텐츠는 이 같은 고객 경험을 enrich, 풍부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physical experiences, 물리적인 경험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최근에 온라인 쇼핑과 언택트 구매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장 자체를 대체하긴 어렵다라는 게 기본 생각인 것 같은데 고문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스튜디오에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 가지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최고 재무 책임자의 이야기였는데 뭐 이제 명품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황, 뭐 시대 이런 네. 상황이 펼쳐질 텐데 어떻게 보세요? 매장 중요하죠. 근데 매장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자, 이런 매장들이 어디로 요새 들어가냐면 네.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CFO가 뭐 루이비통 뭐 매장에 가서 구경하고 그러면 재밌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매장의 자기네 어떤 영역을 지금 지키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매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매장은 메타버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가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우리 아마존 프라임데이 지금 지난 거 보면은 그렇죠. 56억 달러 첫날 최고치입니다. 예, 네. 이거는 추수 감사절 때 51억 달러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지금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세는 뭐 꺾을 수 없다고 보고요. 매장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대세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중에서도 메타버스를 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비통 같은 거는 매장에를 가요. 가서 보고 그쵸. 사기는 보고 온라인에서 삽니다. 그렇죠. 다들 이런 이게 뭐 명품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장작 기요니가 여전히 매장이 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지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의 흐름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패턴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최영근과 함께 셀러몬 말했지 그리고 와치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